네, 여러분. 자연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핸드폰이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Oh, I know my foundation goes. Nothing nobody messing no say. 죄송해요. I wanna let it take control. 그쵸, 끊어졌어요. Cause every time the shit gets close.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영이 게임해요? 아니, 댓글 읽는다고요. 네, 아무튼 다시 꺼져가지고 에이틴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랐짱? 오빠들 시간 있을 때 뭐 하세요? 전 공부해요. 전 에이틴이 생각해요. 영상 편집 공부합니다. 맞아, 요즘에 우영이가 컴퓨터로 영상 편집 너튜브 예, 네, 맞아요.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는 우영이가 이런 취미를 찾았다는 게 너무 전 리스펙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써주세요. 예. 잘하더라고 우영이가 자막이랑 그 영상 편집 같은 거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해요. 확실히 저희가 뭔가 이런 거를 촬영을 해봐서인지 확실히 감독 우영 감독의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전 잘 몰랐는데 네. 그 제가 몇몇 보는 이제 채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편집을 할 때는 이제 비디오 클래스라는 채널을 보고 이제 아 어떻게 찍어야겠다라는 건 이제 경식스 필름이라고 그 한국 국립 발레 저도 구독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 구독하셨어요? 네네네. 그분이 되게 잘 찍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예 그분 걸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네,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지우고 싶은 흑역사 중에 하나가 할머니 게임이에요. 할머니 게임 하지 않을 거예요. 우영이 흑역사예요, 그것도? 네. 흑역사가 도대체 몇 개예요? 많아요. 오늘도 포함돼요? 그때 제가 봤는데 저를 너무 버렸더라고요. 아, 그거 안 할 거예요, 할머니 게임. 지우고 싶은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언젠가 또 할 거예요, 우영이는. 맞아요. 네. 윤우야 팔찌 뭐 너무 팔찌 했니? 아니요. 팔찌나 팔찌 무슨 아니면? 나 하고 있구나. 제가 만들어봤어요. 근데 엄청 서툴러가지고. 너 만들었다고 너가? 네. 언제? 나 집에서 만들어봤어 혼자. 숙소에서? 응. 봐봐. 열심히 해봤습니다. 우영이를 닮은 코알라. 나 코알라 닮았어? 코알라 코알라. 에이티가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스트레칭 맵에서. 아 진짜? 바나나 우유가 좋습니까? 초코우유가 좋습니까? 전 초코요. 아 근데 무조건 샤워를 하고 나서는 바나나 우유요. 네? 옛날에 그 부모님과 이제 같이 네. 목욕탕 갔을 때 그 이야기도 있어요. 뭐야? 빙그레라는 그 기업에 이제 바나나 우유 회사잖아요. 네. 거기에 입사하려고 했던 직원이 이제 면접 때 자기는 목욕을 하고 나서의 바나나 우유 실화야? 네, 실화야. 바나나 우유를 먹었던 걸 잊지 못해서 이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됐다. 아 진짜로? 네. 야 그건 무조건 뽑히겠다. 뽑혔대요. 아 진짜? 네. 지금 알고 보니까 막 이사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ATG가 하고 싶어서 ATG를 지원했습니다. 나만은 following the show go. 가을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가을. 전 이 니트로 생각합니다. 가을 따뜻한. 약간 뭔가 좀. 근데 가을이 너무 눈치 없게 지나가고 있어요. 네. 좀 자기가 티를 내야 되는데 나 가을이야라고 티를 내야 되는데 네. 가을이야라고 티를 내지 않고. 가을이야. 그냥. 저도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놈아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소리가 진심이 우러나오고 있어요 우리 에이틴.
저 되게 봄 가을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하는데 가을이 자꾸 막 지나가 버리니까. 왜냐면 또 마음을 놓고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여행을 못하니까 확실히 와닿지가 않아요. 그 계절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올해가 유난히 좀 바깥 풍경을 많이 못 보지 않았나. 네, 우리 에이틴이도 하루빨리 이제 바깥 풍경도 많이 보고 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좀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제가 여러분의 사계절이 되어드릴게요. 저는 네 이제 가을이잖아요. 딱 니트를 입고 네, 절대 가을엔 겨울옷도 안 입을게요. 네, 겨울에는 여름. 여러분의 사계절이 되어준대. 오, 멋있다 너. 너가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타고났어. 타고났어. 끼쟁이네. 끼쟁이 너잖아. 맞지, 그냥 끼쟁이지. 우영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아 근데 제가 원래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했다가 그거 아니야? 절대 봉 이런 소리 나잖아. 아이언맨은 봉 이런 소리 하잖아. 무조건 좀 세게 쓴다 싶으면 절대 막 뻥뻥 이런 소리 하잖아. 뭔지 알죠? 알죠, 알죠. 근데 유노한테 스파이더맨 영업당해가지고 스파이더맨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또 제가 너무 좋아하죠. 네. 네. 스파이더맨 영화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만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저 영화 그 유니버스 좋아해요. 오, 그 만화로 된 영화 애니메이션. 네, 선파워 그 노래 뭐지? 아, 그 뭐지? 나나나나나 아, 뭐 갑자기 기억 안 나. 노래가 기억 안 나요. 선파워 이런 건데? 포스트 말론 님이었나? 이거다. 그거 맞아? 어, 아닌가? 아닌가? 여기까지 맞아. 그대로 모르겠다. 네 맞아요. Sunflower 그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그거 원래는 영화관에서 못 봤는데 보고 싶었는데 비행기에서 봤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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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 무시해? 난 슬퍼. 슬퍼하지만 no, no, no. 혼자 가냐 no, no, no. 에이티니는 항상 빛이 되준 그때 매일 손을 잡아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에이티니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요? 네? 왜요? 재미없어요. 좋은 거 재미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전 여상, 요즘에 여상이 개그가 너무 재밌어요. 여상이? 네. 카메라만 딱 켜지면 그 바이브가 안 나와요. 엄청 웃겨. 맞아 맞아. 아, 맞아. 너무 웃겨요 그 여상이가. 근데 야 정우 형 왜? 뭐야? 아니 야 정우 형이랑 가셔가지고 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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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상담해줘. 알아서 상담해줘. 우영이 마지막 에이티니가 우영이의 웃음소리 따라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웃음소리로 벨소리 만들어드릴게요. 일단 하이가 돼요. 네. 저 요즘 그렇게 안 웃어요. 민우 씨가 저 따라하는 줄 그렇게 안 웃어요 요즘. 아 그래요? 네. 아유. 네 아무튼 네 오늘 우영이랑 윤호와의 수다 어떠셨나요? 네 저희만 수다를 떤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우리 에이티니가 즐거웠으면 됐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킬게요 여러분. 기회가 또... 된다면 또 3인극으로 네 한 명 더 끼워서 그래 연극은 3인 3명부터 하자. 그렇죠 그렇죠. 4인극이 재밌죠. 아까 마지막 좀비 그 최악이었어. 네. 나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에이티님 좋아하셨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다음에 먹어버린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오 맛있게 먹고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아 여기는 이제 홍보하지 마. 아, 알았어, 알았어. 너무 했어. 솔직히 너무 홍보 너무 많이 했어. 아 이제 잊으실까 봐. 아, 잊으실까 봐. 알겠습니다. 빠이빠이. 아.
사랑해요 에이트니. 사랑해요.